2일차 궁금하네. 네. 똑같을까 내려갔을까? 아니 근데 저는 이 양파밥을 이렇게 먹자마자 평소보다 식후 혈당이 거의 40 가까이 줄었잖아요. 황인철쌤 같은 경우에는. 근데 40 정도 준 거면 약간 이거 대단한 거지. 대단한 거 아니에요. 기계의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 정도로 의심까지. 왜냐면 40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떨어지냐고요. 과연 2일차, 3일차 때도 똑같이 그렇게 낮게 나올 수 있을지. 조선영 씨, 어른이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의심을 해요? 어른을 떠났어? 떠났어? 자, 그럼 저희가 황인철 선생님이 지금 3일 동안 매일 저녁 한 끼를 양파밥 드셨습니다. 첫째 날은 양파밥을 먹고 식후혈당 확실히 낮게 나왔어요. 140대. 과연 이게 우연인지 기계 고장인지 효과가 진짜 있었던 건지 네. 3일 동안 식후혈당 정리해봤습니다. 보여주세요. 자, 일반식했을 때 식전혈당 93. 식후혈당은 183, 1일차 때 85로 떨어졌고 143, 여기까지 봤죠? 네. 뭐야? 85, 식후에 식후 중요하죠, 식후. 네. 제 2일차 식후혈당은 이렇습니다. 와. 더 떨어졌어. 와, 점점 낮아지네. 자, 마지막. 자, 저희 혈당은 유지가 되는데요, 거의 140대로? 야. 저렇게 되면 다 정상 범위 아니에요? 2시간 이내에 200 이하는 정상으로 보니까요. 예,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은 그 퀘르세틴 연구 결과 보면은 퀘르세틴이 그 메포민이라고 하는 당뇨약이 있거든요. 그거랑 비슷한 레벨로 혈당이 떨어진다더라. 와. 예, 그 정도 연구 결과 있을 정도로 당뇨는 이제 파워가 큰 그런 영양소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혈당도 낮추지만요, 저는 혈압이 높으신 분한테 이 양파밥을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. 네, 하루에 평균 500mg의 퀘르세틴, 그러니까 야구공 크기 양파 3분의 2 정도를 약 8조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요, 이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혈당 나왔고 혈압 나왔잖아요. 그쵸.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데도 양파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지금 세 가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. 그쵸. 당뇨랑 고지혈, 고혈압. 그렇다면 양파 하나씩 조금씩만 넣어서 매일 먹어도 이 세 가지를 잡을 수 있다면 양파를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우리도 먹고 싶네요. 자, 이제 혈압, 혈당 잡을 수 있고 또 콜레스테롤까지 잡을 수 있는 양파밥. 저희가 맛을 안 볼 수 없죠. 자, 앞에 있습니다. 여러분 맛 한번 보십시오. 아유, 향이 너무 좋은데요? 이게 뭔지 알겠다. 감자볶음 냄새 나요? 진짜 맛있다. 흰거운 볶음밥 맛있다. 중국집에 온 거 같아. 풍미가 있네. 그동안 어떻게 흰밥을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엄청 달아요. 아무런 소금이나 조미를 안 가했는데 밥이 그래요? 반찬이 필요 없죠 지금. 네, 네. 알아요. 반찬이 필요 없죠. 씹는 맛도 있어. 그냥 요리예요, 요리. 맛있다. 양으로서는 뭐 이제까지 다 조연으로 썼는데 효능을 보면 당당히 주연의 자리에 올라가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.